안녕하세요. 국소연합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까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청나라의 역사학과 문학 및 사양 그 교육 부분을 볼게요. 그 청나라에서 이제 그 역사 특징은 예전에 그 경사일체적인 어떤 역사를 벗어나서 그 역사가 정확하게 독립을 했다는 거, 이게 경전에서 이게 특징인데요. 그 기초가 되자는 것은 고중학이죠. 이 고중학은 이제 그 역사의 큰 발전이 있었는데, 그 고용과 항중을 거쳐가지고 고종사학의 기초를 마련했고요. 자, 이를 계승해서 이제 세종이라든지 대진이 고종학자들은 고중학의 범위를 경학 외에 이외의 여러 분야들을 확대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학이에요. 그래서 고중학에서 파생돼 나온 그 학문이 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 때 학파가 대표적인 학파가 절동학파하고 절서학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절동학파는 이제 항류이와 그 제자였던 만사도 이렇게 연결되는 학파고, 절서학파는 고용무 호족 이렇게 연결되는 학파인데, 이 절동학파와 절서학파는 그 실사구시를 되게 중요시해요. 그러니까 실사구시라는 것은 예전에 말한 것처럼 그 사실을 바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역사의 팩트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는데, 근데 연구하는 방법에도 약간 차이가 있어. 이 절동학파는 그 주로 이제 그 근문학파의 영향을 좀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실정적인 바탕은 했지만 그 내면에 있는 이해를 되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사료에 깔려 있는 것보다는 사료 밑에 있는 내면의 의미를 되게 강조하고, 어떤 이제 그 가설이나 어떤 인형 이런 것들을 깔고 이제 접근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에 반해 절서학파는 이거는 이제 그 사실 개별적인 하나하나를 강조해요. 기납적인 방법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그 랑케 문헌 고중주의죠.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절동학파는 그런 어떤 가설에 입각해서 그 사실을 검증하는 거고, 절서학파는 개별적인 사실들 하나하나 강조한다, 이런 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절동학파와 절서학파를 절충한 사람이 누구냐면 장학상이라는 사람, 장학상. 네, 장학상이라는 사람인데, 이 장학상은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 육경계사. 네, 육경계사는 뭐냐 하면 이건 이제 그 전에 유지기에 영향을 받은 건데요. 육경이 모두 역사다. 육경 하나하나가 모두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사실 아닌 내용도 좀 들어갈 수도 있고, 인간이 기록했기 때문에 주관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유가가 육경을 신성불가침으로 이렇게 했는데 타파했다, 이렇게 이제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육경이라는 것은 삼대라는 것은 이제 중국에서 파음주라고 하고 되게 강조하는 시대가 있어요. 육경이라는 것은 3대의 도를 전하는데, 한 개에 있을 뿐 아니라 그 제도의 본질적 모순이 내재해 있다. 육경이라는 3대의 도를 전하는 한 개가 있고, 그 안에는 그 제도의 본질적 모습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복원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육경계사의 주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다. 그 외에도 이제 회통이라든지 전문가학이라는 이런 것들 주장인데, 회통이라는 것은 그 학파의 대립을 타파하고 경사 자직을 다 모아서 하나로 모든 문헌을 사업으로 포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동학파와 절서학파를 같이 다 포괄하자라는 논리가 회통의 논리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각 개인의 기질에 따라 적합한 분야의 전문으로 연구를 하자. 그래서 각각의 관심이 있는 부분에 따라서 사학을 연구하자, 분야를 연구하자, 이런 것들이 회통과 전문가학의 주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역사지리학이 또 발전됐어요. 그래서 그 역사지리학이 왜 발전됐냐 하면 그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종사학이 발전됐죠. 그러면서 옛날 지명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 러시아나 이런 나라들이 남아오니까 국경선 이런 것들에 이제 측면에서 연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역사지리학이 발전이 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학이나 뭐 그런 건 큰 그건 없는데 다만 이제 거기 밑에 보면 소설 있죠 소설. 네, 그래서 명나라 마찬가지고 청나라 때도 소설이 되게 발전되는데 그 중에 청나라 그 소설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홍목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건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일종의 예정 소설인데 누가 이제 지었냐면 조정이라는 사람이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제 만주족 귀족 출신인데 불현 소년시대를 보내다가 중년 이후에 가문이 쇠퇴돼요. 그래서 말년에 그 뭐냐면 자기가 예전에 하여 그 태어났던 그 모습을 회상하면서 썼던 그 자서전적인 예종 소설이 뭐냐면 호로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호로몽은 그 명말청초의 사회사가 잘 발현된 소설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문화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사 연구하는 되게 중요한 사료로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는 이 호로몽을 따로 연구하는 놈이 있어. 이걸 홍학이라고 홍학. 그래서 모택동도 선생님이 예찬했던 소설 중에 하나가 호로몽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눈여겨볼 그 작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오경제 유림회사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그 오경제 유림회사는 그 과거시험을 비판한 거야. 그래서 과거시험의 모순점과 이런 것들, 관료사의 부패를 비판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소설은 백화문으로 많이 수도했다. 네. 백화문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죠? 구월체 소설이죠. 예, 네. 백화문 소공호, 그 다음에 이제 고중학교 객관주의 시대의 조류를 바탕으로 했다. 네. 그래서 이제 픽션도 있지만 팩트를 바탕으로 한 것도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시와 사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청나라 이제 그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고, 그 다음 서양과의 교류 부분을 보죠. 자, 명나라 이후에 청나라도 그 당시 이제 그 많은 그 소비사들이 왔는데 이 중에 좀 겹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이제 명말 청초의 사람들이 겹치는데 뭐 마테오 니츠는 예전에 설명했죠. 그 다음에 그 페오리스라는 사람이 있고 아담셀 이런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문학, 역법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줬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상대장이 임명을 해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숭정 역설을 완성하는데 크게 도움을 줬고요. 예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그 명나라를 위한 대표를 주저했다고 했죠. 청나라 위해서 또 대표를 주저하고 그랬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구별하는 사람은 한국 전람도를 냈는데 한국 전람도는 중국 최초의 실직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카스텔리아는 원명원을 설계했다. 서양 학법을 소개했다. 원명원은 유명하죠. 그 서양 그 중국 청나라의 그 이궁으로 유명하죠. 원명원은 이하원과 함께. 자, 후기는 일본 계층의 호기심에서 갈증을 머물렀고 중국 자연과학 발전에 근본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특히 이제 서양 그 선교사들이 쫓겨난 사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옹진제의 전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발달이 됐던 것이 뭐냐면 예수교단과 프란시스코 도미니스카의 대립이야. 원래 이제 처음에 중국에 왔던 교단은 예수회죠. 근데 나중에 이제 프란치스코와 그 다음에 도미니카가 이제 들어왔는데 예수교단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좀 환영을 받았어. 왜냐면 이 사람들이 자연학적 지식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소개도 해주고 무기도 만들어주고 역법 제재에도 관여하잖아요. 그리고 또 중국의 간섭을 인정해줘. 재산에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철주시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인의 관념에 맞게 이게 뭐냐면 그 기독교를 재해석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벌 우리 그 충분히 없었는데 문제는 이 프란시스코파나 도미니파는 너무 원칙주의라는 거예요. 원리주의. 예. 그래서 그 뭐냐면 하나님을 상자와 동일하게 보는 것도 문제가 제기하고 그 다음에 제사의식 이거는 뭐다? 우상숭배다. 그래갖고 이것을 이제 교황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교황이 예수의 포교를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중국인 신도들에게 상제나 그 다음에 이제 조상 숭배를 금지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은 이거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강의가 열받아가지고 그 예수의 성교사만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다 쫓아내고 결국 온종제 때는 예수의 성교사조차 맞죠? 근데 이제 어차피 뭐 교황이 예수의 선교사들을 이제 도우지 못하겠으니까 중국에. 자,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그 기독교 정파의 많은 이제 한계를 느낀다, 터널을 붙게 된다. 그래서 전례의 문제는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천주교가 많이 박해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 제사를 인정하지 않죠.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충돌을 하게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천주교가 박해를 받아, 박해를. 예, 그러다가 이제 아편 전쟁 이후에 이제 그 인정 받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전체를 갖고 있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지금 뭐 천주교는 그 제사의식을 인정하죠. 예, 지금은 그 이제 그 기독교는 인정하다고 그러는데, 자, 하여튼 이런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볼게요. 자, 사회경제적인 변화 보면, 일단 명나라 사회에서 경제가 그대로 갔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주정화제에서 이제 좀 더 신분적인 중속적 관계에서 경제적 관계로 전환됐고, 그 청나라의 특징은 저희 뭐냐면, 영조권이 됐다. 영조권이라는 것은 경제권 슬슬 가능한 내용이죠. 그래서 명나라 때 항조운동의 주요 내용, 그 요구 내용이 뭐예요? 영조권 달라 이런 것들 청나라 때도 있게 됐고요. 그다음 권룡제 때는 지주가 전호에게 사적 경건을 하는 걸 금지했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제 전호의 자질성이 강화하고, 그리고 뭐냐면 또 농사짓는 거 외에 무업을 종사하고 항조운동도 계속 일어나고요. 근데 이제 그 항조운동 일어날 때 국가가 누구 편을 뒀냐? 지주 편을 뒀다는 거예요. 물론 예전부터 지주편 들긴 했는데, 이제 노골적으로 봐요. 왜? 지세가 뭐예요? 부세죠. 그러니까 부세의 전체적인 거의 대부분 뭐예요? 지세기 때문에, 이 지세를 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주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지주편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관계 측면에서는 좀 지주가 유리할 수 있지만, 이런 사회신분적 관계에서는 이제 예전에 조금씩 남아있었던 지주 전화 관계, 신분적 관계가 어떻게 될까? 탑화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설명한 것처럼 인구가 되게 증가됐다. 청나라 때. 그리고 그 많은 인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부왕장군들, 고구마, 감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개척되지 않은 변경지역들 이제 해서 인구가 이동이 되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지역이 사천, 운남, 강서, 이런 지역이 이제, 이동했고, 특히 이제 사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나라 때 최대 곡창지대가 되죠. 인구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중경이 중국의 특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인구가 4천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맞먹는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4천성 외에도 그 중경시만 해도 4천만이에요. 4천성 전체 인구가 1억 5천? 이런 정도. 스케일이 크죠, 얘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 말기 때 들어가면 이 농촌사회 동요가 일어나가지고 밀년이 많이 나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백년도대란도 있고 설립유난도 있고 등등등 이러는데, 그 왜 이런 난들이 일어나냐 보면 첫 번째로는 행정운영의 비효율성, 이렇고 침체, 그다음 과거시험의 모순 이런 것도 있는데, 과거시험 모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말했던 팔공문의 합격한 평균 나이가 50세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합격하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혁신성이 많이 싸워지고 뭐 개선하려고 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안주하고 자기가 이제 젊은 시절 다 과거 시험에서 보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자기 인생을 좀 즐겨보려고 했겠죠. 내물 받아먹고.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청구과세라는 게 이제 뭐냐면 이걸 이제 정당의 포함이라고 해요. 정당의 포함이라고 하는데, 정당이 끝나는데, 이게 정당이라는 것은 이제 세금이 뜻하는 거군요. 네. 세금을 징수할 때, 청구를 해. 네. 청구를 하는 게 뭐냐면, 지금처럼 세금을 내려면 여러분들 뭐야? 계좌이체로 하면 되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계좌이체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돈이나, 그 다음에 공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돼? 현청까지 가야 돼. 현. 근데 현이라는 것이, 우리의 군단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 중국에서는 도, 경상도, 경기도처럼 어떤 더 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의정부에 살고 있는데 저쪽 수원까지 가야 돼.
그러면 내가 이제 우정부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지금 지하철 타고 되잖아요. 버스 타거나.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자전거도 없고 말은 있지만 말은 뭐 누구나 사용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걸어 가야 돼요. 그럼 걸어 가면 잘 모르겠는데 한 2-3일? 왕복? 2-3일은 가야 돼. 그러면 그동안 농사는 누가 지어? 일은 누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 걷어가지고 가서 바꾸어주면 괜찮겠죠. 그래서 그거는 누가 역할을 해주냐면 그 신사계층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신사계층들이 예를 들어 100원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럼 그냥 납부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수고비는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수고비가 한 20원 정도 주면 그냥 줄 수 있어. 근데 그거보다 수고비가 200원에서 100원이야.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근데 국가인적으로는 그건 중요한 건 아니야. 왜냐면 정확한 예수만 그냥 주면 돼. 누가 갖다 주든 간에. 예. 그래서 이건 정당의 그 포함, 청구가세의 문제점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기령이 무력화됐다. 그래서 그 반란이 일어나도 8기령이 강하면 그 진압될 수 있는데 이 8기령이 오늘날 예비군하고 비슷하게 된 거예요. 평상시 훈련도 안 하고 말도 안 타고 가끔씩 1년에 몇 번 소집할 때만 마이크고 와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8기령이 무력화 됐고 그건 이제 아까 가지고 5년 평화 기간 동안 그 다음에 이제 8기들이 이제 그 기지를 받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중국을 정복하고 나서 근데 기지를 받고 다 예전 금날 마찬가지로 다 그냥 먹고 순종받고 쓰고 다 처분될 거였어. 네, 그 빈곤아. 그래서 그 당시에 군대는 말 양육하고 그 다음에 무기 체리고 갑옷 체리고 다 누구 비용을 들죠? 자기 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경기력과는 기지가 어떻게 돼요? 없으니까 이걸 마련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상류사회 사치풍조와 일반 서민들 사치풍조가 일반 서민사회 권리 확대됐다는 거. 그래서 물가가 폭등됐고요. 인구의 급격한 증가도 또 물가 폭등의 원인이죠. 그 당시에 이제 그 맨세슨의 이름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갖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데 반해서 식량은 산소급 지원을. 그러니까 식량의 생산량이 생산 속도가 인구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럼 1인당 먹을 수 있는 양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죠. 그럼 사회가 어떻게 돼요? 분화되고 전염병이 확산되고 이런 문제점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그 문제점 때문에 있고요. 또 하나 더는 정체된 농업. 그래서 그 노동 지역적 농업법. 그다음에 장자산업제 부제도 토지가 세분화돼. 결국에는 대규모의 그 농장 효율적인 농장 개발을 할 수 없죠. 그러면 이런 것들. 그래서 장자산업을 깎으면서 나머지 형제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도시 올라가서 무슨 다른 일을 종사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문제 때문에 이제 밀란이 그 19세기 때 자주 일어났는데 대표적인 이제 밀란을 이제 보면 그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가 교당이 있고 해당이 있어요. 교당과 해당은 이제 주로 화곡 지역은 교당, 그 다음에 강남 지역은 해당 이런 이제 건데 교당은 이제 어떤 거냐 종교 중심이야. 대표적인 뭐겠어요? 백령교, 그 다음에 다중에 대했던 위화교 이런 것도 이제 북쪽에 있는 교당이고 해당은 뭐냐면 비밀열사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당은 주로 강남 지역에서 발달했는데 이 해당은 이제 왜 이게 형성됐냐면 중국 청나라 정부는 그 2인 이상의 결사를 금지시켜. 왜냐면 결사를 해서 반쯤 줬다고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해당은 당연히 비밀결사일 수밖에 없고 이런 제도적 그 제약 때문에 그리고 이들 대부분이 반천적인 성격이 되게 강해요. 해당은.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있어요. 그 삼합회라고 들어보셨죠? 예, 삼합회. 그 유명한 저희 중국의 깡패 조직. 이것도 청나라 때 만들어진 반천적인 해당 조직이에요. 이들은 반천적인 성격도 있지만 또 일종 범죄 조직적 성격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만약 마약도 진입하고 돈도 뜯고 그런 것도 있고 나중에 해당들이 이제 어디에 또 많이 가려면 백령교도 백령교도에 이제 나는 또 들어가죠. 그래서 백령교도에서 반쯤을 외쳤던 것도 해당의 어떤 요구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여튼 그때 대표적인 인간이
다니고, 그 다음에 대만에 천지대에 다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신화로 봤던 건 백룡주 대단,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해안에는 해적들이, 약간씩입니다. 여기는 눈여금을 그 발라는 백룡교도의 난이죠. 이 백룡교도의 난은 일종의 뭐냐면 장관정의 난이라는데, 장관정의 난이라는 건 뭘까요? 즉, 그, 청나라한테는 뭐라 하죠? 번발을 하죠. 근데 정통적인 해적들은 뭐라 하죠? 장관을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백룡교도는 상당히 민족적인 반칭성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발란이 나면, 그 당시 팔기병이나 노병들이 진압을 못해요. 그래서 누가 진압을 하냐면, 지방 유역자들, 황룡이나 발련들을 동원해갖고, 지방 유역자들이, 이들이 진압을 한다. 그래갖고, 이 과정에서 이제 그 한인 관료들의 입지가 강화되고, 이것이 태평 천국 운동 진압 과정에서 더욱 강화되죠. 예. 그래서 그 예전에 말했지만, 한용과 관련에게 그 무기를 주어지는 것을 청나라 정부는 별로 원치 않았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 활기병들이 거의 무력화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용과 관련들이 그 말하자면 전투에 나가서 이제 하게 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보면 밀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제재적인 탕직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세 치용적인 그 성문대 뭐야? 그게 오네요. 예. 정원 오네요. 그 밀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제적 탄각, 그 다음에 경세 치용 항문 부각. 그래서 그때 금문학파의 대표적인 학파가 뭐죠? 금양학파. 위원이나 공자진. 왜냐하면 종전의 고종학적인 어떤 그 항문치가 되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죠. 자, 그러면 관련된 그 동양사 기본 내용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사학사 부분 한번 읽죠. 사학사. 사학사와 백룡교도 나는 본문입니다.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651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장학성이라는 사람이 보이죠? 장학성의 대표적인 책이 문사통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651페이지. 그래서 장학성하고 절동, 절서학과 쪽으로는 좀 약간 기억을 해드려야 될 텐데, 일단은 장학성을 좀 줘볼게요. 651페이지 두 번째 단락으로 되었고요. 그 다음 652페이지 첫 번째 단락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또한 홍대의 이른 사업자로 문사통일을 지낸 장학성을 들 수 있다. 그는 황종이 만사고 동조망으로 이어지는 절통사업파의 기평으로 문사통일은 당나라 유치기의 사통과 함께 역사학의 등록과 이론을 서술한 역사통일서이다. 청대의 역사학습계의 꼭 하나의 뛰어난 특징으로 절통절서학파의 성립을 들 수 있다. 절통학파의 역사학은 홍종이 만사 등등이 중심이 되었고 사학의 특징은 철저한 사실에 입각하여 역사를 서술하여야 함 강조한 실존주의를 중시한 데 있다. 이와 함께 역사서는 단순한 사실에 나열이어서는 안 되고 사건 속에 숨어있는 깊은 내용을 찾아 정세에 이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절서학파는 고영호에서 시작되어 서거나 고두구, 호위 등으로 이어지는데 이들은 역사학의 임무가 철저한 보증을 통하여 사실의 진위를 가리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절통학파의 실존주의 사학과 절서학파의 도론주의 역사학의 10대 후만이가 장학성이다. 그는 한대의 유향 유흥 그리고 경대 유지기의 영향을 받고 육경계사라는 주장을 내세워 경서에 대한 유가의 신성불가침적인 흉념을 확파하였다. 그리하여 육경은 다만 한대의 도를 전할 뿐이고 그 이후의 도는 사회에서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꽤 비상한 충격을 주었다. 특히 문사통일에서 역사란 단순한 사실 기록에 그쳐서는 안 되며 역사 속에서 잠겨있는 원동력과 원칙을 추구하는 데 사학의 근본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사학 정신은 현대 고령사학의 근자탑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된다. 예, 그 문사통의 그 내용을 좀 읽어주세요. 역사란 단순한 사실 기록에 그쳐서는 안 되며 역사 속에서 잠겨있는 원동력과 원칙을 추구하는 데 사학의 근본이 있다. 그 내용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뒤에 좀 넘어가고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백년조도의 난관을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거기 668페이지 두 번째 달력부터 이제 그 한번 볼까요? 따라서 백년교도가 상대하는 강점은 정규군인인 노경이나 만주팔기가 아니라 지방의 신사와 지주상인에 의해 조직된 민병인 다이란 회군이었다. 한편 신사들은 각 지역에서 성취를 쌓아 백년교도의 진격을 저지하고 고금도를 차단하여 큰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1799년에 관룡제가 사망하고 가경제의 친정이 시작되자 가경제는 건신 화신을 처형하고 관료의 기관을 바로잡아 10년에 걸친 백년교의 대란이 수습되었다. 그러나 백년교의 난은 청주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우선 군사적으로 정부 만주의 중추가 되는 만주 팔기병이 전혀 쓸모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 대신 한인의 민간 무장 세력인 향용이나 달련병의 역할을 돋보이게 되면서 한인 관료의 인지가 점차 강화되었다. 이기하여 이 태평천국 운동을 비롯한 무수한 밀란의 한인 무장군인이 크게 활약한 것은 청주의 정규병이 이미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였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청주가 이후 100여 년간 더 계속될 수 있었던 군사적인 힘도 이들 한인 무장군인에 의존한 바가 크다. 그 위에 청주는 이 반란에 진압하는데 국가 예산의 3년에 해당하는 1억 2천만 양의 군사비를 지출하였다. 더욱이 운전불륜 시대에 대출이 예. 자, 그러면 이제 중9년대로 넘어갈게요. 자, 중국 9년대사인데, 중국 9년대사는 공부할 때는 주제별로 공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궁운동이나, 그 다음에 불법자료운동이나, 강서신정이나, 이렇게 비하당운동이나 주제별로 배경, 정사, 내용, 결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자료 나오는 기출 빈도를 볼게요. 지금 자료 나오는 것이 그 양궁운동하고 그 다음에 강서신정, 그 다음 범법자료운동, 거기에 자주 나오거든요. 네, 그 양궁, 강서, 범법자료운동. 최근에 양궁운동하고 강서신정 나왔죠. 어제는 강서신정 나왔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위로부터의 흐름이 더 많이 나와요. 우리가 민중항쟁이나 태평천국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되게 최근의 추세는 위로부터의 흐름이 나온다.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파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보면 요번에 또 새로 나온 게 위화당운동 이런 것들이 나왔죠. 밑으로부터 운동이 한번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화민국 넘어가면 당연히 많이 나온 게 신분화운동이에요. 신분화운동이고 최근에는 이제 그 최근에 나온 거는 보면 대 공산당, 국민당, 또 일제국공업자 그 부분이 시험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해혁명과 신해혁명 이전의 동맹의 활동들 손문의 활동들 여기에 이제 중점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오사운동과 그 다음 위안스카이 제재운동 이런 것들인데 오사공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그 역사적 사건들은 그러니까 이제 신해혁명과 위안스카이 이후의 역사적 그 사건은 한두 문제 나왔나? 예전 성안사건 관련되었고 나온 거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949년 이후에는 그 지금까지 단독 문제가 안 나왔어요. 문화대혁명이 있긴 있는데 문화대혁명도 그 반유교적 성격을 강조하게 된 게 하나 예문 나온 거고 실질적으로는 거의 안 나왔다. 그래서 이제 문화대혁명, 대학진운동 그런 거 있죠. 개혁개방교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할 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문화대혁명 정도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받고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이제 그 아편전쟁을 볼게요. 아편전쟁을 보기 전에 이거부터 설명해드리겠네. 중국 그 근현대사를 보는 시각을 볼게요. 예전에 예문으로 나왔던 건데 자, 중국 근현대사를 보는 시각이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때문에 주식의 중국 군함대를 보시는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 시각이 각각 이제 그 근대와 현대의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면 중국 지금 대륙학계가 근대와 현대 어떻게 나오느냐. 근대는 개항부터, 아편전쟁부터, 물론 그 전에 이제 자본주의 맹환론에 따라서 그 전까지 보는 학자도 있고, 오상운동 이전까지 근대로 봐요. 오상운동. 근데 이제 오상운동 이후부터 뭐죠? 현대로 봐요. 근데 국민당은 좀 다르죠. 대만 쪽의 시각은. 뭘 기준으로 보죠? 신해혁명. 신해혁명 이전은 뭘로 보냐면 근대로 보고, 신해혁명 이후는 현대로 보죠. 이게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이제 대륙학계 시각에서 이제 좀 보면, 개혁개방 이전에는 1970년대, 60, 70년대에서는 주로 이제 그 아래로부터의 흐름에서 되게 강조되죠. 그래서 개항 군대에서 태평천국, 귀하다, 신해혁명.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 세일차에 걸친 혁명고족이라고 해요. 이 시기를. 근데 이제 개혁개방 이후에는 위로부터 흐름과 아래로부터 흐름을 동시에 강조해. 그래서 위로부터 흐름은 좀 양궁동 범법자가 청주신정. 예. 이 신정인데. 청주신정은 강서신정이죠. 자, 그 다음에 아래로부터 흐름은 개국투쟁에 따라서 종교 3대 혁명사에 이제 입각해서, 있고요. 그래서 위로부터의 흐름과 아래로부터의 흐름이 합쳐져서 혁명 4단계를 지시하거든요. 개혁개방 이후에는. 그래서 농민전쟁, 그 다음에 양운동, 개혁운동, 불교운동. 그 불교혁명을 한 거는 뭘 뜻할까요? 신해혁명이죠. 네. 그래서 위로부터의 흐름과 아래로부터의 흐름, 이를 두 개의 흐름을 동시에 강조한 혁명 4단계설을 주장한다. 그래서 이걸 쌍선설이라고, 쌍. 그래서 두 개의 흐름 라인이 있다. 해가지고 주장하는데, 그래서 이제 개혁개방 이후에 이제 근대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고요. 자, 현대를 보는 시각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오상운동 이후에는 중국이 반식민지 국가로 전락했다는, 반식민지.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반식민지 국가로 전락돼서 중국 공산당을 중심으로 반제국주의, 반공산주의로 사회혁명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혁명의 주체는 뭐다? 노동자 농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 반해서, 오상운동 이후에는 그 종전의 인식하고, 아까 이제 그 설명한 종전의 인식과 네 단계에 입각한 그런 그 인식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새로운 또 혁명의 주체를 또 집어넣죠. 자, 그, 네 단계에서 4단계로 중복되어 있네요. 자, 혁명의 주체를 뭘로 보냐면, 예전에 노동자 농민으로 봤죠. 근데, 뭘 보면 소부조와 지식인 이렇게 봐요. 네. 그래서 이제 노동자 논의에도 소부조와 그다음 지식인, 이거 이제 뭐라 하면 상계 대표론이라고 하는, 상계 대표론. 그래서 노동자 논의, 소부조와 지식인. 이거는 개혁 개방을 통해서 이제 그게 뭐냐면 흐름 속에서 나타난 인식이죠. 개혁 개방 과정에서 누가 강조야? 소부조와 대표들. 그래서 이분들은 좀 흥행 주체로 묶게 되죠. 예. 그래서 중국의 이제 그 근현대를 보는 인식, 중국 대륙의 근현대를 보는 인식은 상당히 현대적이고 정치적이다. 그래서 그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이런 그 근현대를 보는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편전쟁을 볼게요. 아편전쟁. 이 아편전쟁을 제1차 중용전쟁이라고 또 하거든요. 그럼 이제 아편전쟁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한중 관련된 내용만 읽어볼게요. 근현대에서는 한중이 동기가 편하더라고요. 280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공해무역과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공해무역 관련된 내용을 한번 또 읽어볼게요. 그 280페이지 그 세 번째 단락에서 이제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국민과 관련돼서. 그러나 동료 회사의 중국 무역 때문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다. 먼저 주거 경계의 자극적인 성격과 주거 사상의 피해를 두고 있던 광동 무역 체제를 꼽을 수 있다. 광동 무역 체제는 공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공인이나 사양 우품화를 취급하는 양행의 상인들이 조직한 독점적 성격의 상인 길들이다. 이들에게는 무역 독점의 특권과 함께 관을 대신할 책임과 의무가 협회됐다. 수출품인 차, 비단, 수입품인 면화, 오징어 등을 독점하는 대신 관을 대신 관세를 부과하고 외국 상인의 모든 행동을 감독하는 책임과 의무를 붙이고 있었다. 외국 상인이 관청에 진정한 일이 있을 때는 품이라는 서식을 이용해 공인을 통하도록 했다. 광동 무역체제는 무역통을 광동에 합동했고 공인이 관세를 자의적으로 부과하고 외국 상인의 무역과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고 제한했다. 그 때문에 영계 무역 확대에 큰 장애가 생겨났던 것이다. 영국은 이와 같은 광동 무역체제의 탈퇴를 통한 무역 제한의 탈퇴와 대등한 외교 도서를 위해 여러 차례 사신을 확인했으나 중국 측의 태도는 여지 부동이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크론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 아크론의 문제점, 요게가 이제 그, 281페이지, 282페이지 정도 있고요. 그리고 아크론과 관련된 논의, 허용하자, 언급해야 된다. 그 내용이 있는데, 그 282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 그 논의 과정을 좀 읽어볼게요. 아편 중독으로 인한 사회 기강의 행위, 은의 유출로 인한 재정 난과, 논의 생활의 공중 등 아편 문제가 커다란 사회 문제로 등장하자, 청년은 나름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리들 중 다수가 아편의 급식과 아편 수익을 하루아침에 금전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아편 수익을 합법화해 징세하고, 아편 대금을 은이 아닌 물품으로 지급하며, 양지비 재분리를 허락하고 관리와 검사에게만 급식을 금지시키자는 통제문을 지시했다. 반면 일부 관리들은 일정한 교정기간을 둔 후 아편 흡식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아편을 금하자는 언급론을 지지했다. 당시 황제였던 도광제는 언급론 중에 하나였던 인칙서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를 1838년 말 풍차 대신으로 광동에 보내 아편 관리를 처리하도록 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의 발발은 이제 앞에 전이 경과를 가는 내용이고요. 뒤에 나온 남경조약과 그 의미 있죠. 네, 그래서 남경조약과 그 의미는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요. 네, 284페이지. 전쟁의 결과 맺어진 남경조약은 영국이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엄청난 배상금과 아울러 허공을 할양받았으며 항해 광주를 포함한 5개항을 개항시켰다. 또 중국의 출입관세를 영국과 상의해 결정하게 되었다. 남경조약을 보완하는 추가조약에는 영국인 범죄의 재판권을 영국인에게 주는 최애보권을 보장받았다. 남경조약과 3개의 추가조약 및 미국, 프랑스와 맺은 유사한 조약으로 중국은 불평등한 조약체제에 편입되었다. 관세협정권을 영국에 부여함으로써 관세자유권을 상실하고 인사재판권과 최애국 대우를 인정한 것은 불평등 조약의 전형적인 내용이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자국의 자본가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관세 정책을 쓸 수 없게 되었고 중국 내의 외국인 범죄를 중국법에 따라 재판을 접하게 되었다. 그리고 만약 중국이 한 국가의 새로운 조약상의 특권을 부여하게 되면 최애국 대우의 조항에 따라 곧바로 다른 나라들도 동일한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이밖에 개항된 5개의 항구에 외국이 군함을 파견하거나 순실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모아 외국 군함이 중국 영해에 자유로이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또 이곳에 외국인이 땅을 빌려 영원히 거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계제도의 기초를 만들었다. 개항 항구에서의 기독교의 자유로운 선교와 교회 설립 규정은 이후 교회가 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아편무역에 대해 이후 일체 중국이 간섭하지 않겠다는 규정도 명시했다. 이 모든 조약은 결국 중국에 대한 외국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발판을 제공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은 반식민지적인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이처럼 전쟁의 패배와 맞물려 시작된 중국의 군대는 반식민지적인 상황으로부터의 탈피와 그들을 위한 조국 강병이라는 목표를 과제로 부여받았다. 예. 자, 그러면, 내용을 볼게요. 자, 아편 전쟁을 이제 보기 전에 이제 아편 무역 전개 과정을 좀 보는데, 그, 청나라 때의 이제 영국의 동인도에서와 공인 간의 그 무역이 행해져야 강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이제 무슨 무역이라고 하냐면, 평무역이라고 하죠. 예, 주체는 두 개야. 공인도에서만 공행. 예. 그러니까 이제, 요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 왜냐면, 두 개 독점회사가
같이 평등한 관계에서 이제 뭐냐면 무역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공인도 제도의 특수나 현도, 현용 인재 면직무역, 그 다음에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이걸 그 영국이 수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도의 동인도 제도의 호출나 향로, 인도의 면직물, 중국의 차, 그 다음에 견직물 도자기들 동인도 회사에서 수입하고, 대신에 영국의 영국은 인도의 인도와 중국의 영국산 모직물을 이렇게 수출을 했거든요. 근데 예전에 말한 것처럼 영국산 모직물에 대한 수출 쿼터가 있죠. 동인도 회사의 독점권을 받는 대신에 의무적으로 팔아야 돼. 영국 동인도 회사는. 근데 동인도 회사의 그 모직물 인기가 없기 때문에 누가 대신 사들여 준다고 했어요? 공인이. 왜냐면 자기도 뭐냐면 동인도 회사에게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런 건데. 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 초과로 해서 은이 유출. 그러니까 영국의 은이 어디로 간 거예요? 중국 계속 가는 거야, 중국. 자, 그래서 이제 이때는 영국이 상당히 무역 적자를, 적자가 됐다. 먼저. 자, 그래서 동인도에서의 이제 무역 형태는 이제 보면요, 역할은 이 사람은 이제 모직물도 영국 상품의 판매 개척 임무가 있고, 동인도에서 시대 때 이제 무역의 종류를 보면, 아까 얘기했죠, 동인도에서와 동인 간의 무역이 있어요. 주로 이제 그때 무역은 이제 뭐냐면 차무역이 중심이죠, 차.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부수적으로 사무역이 있는데, 사무역은 뭐냐면 요번에 이제 북한 대사관에 돈이 없으니까 대사관 직원이 부업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직원들이 배에 일부를 빌려갖고 자신이 개인적인 무역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무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무역은 뭐냐면 동인도에서의 특허권을 갖지 못한 상인국단지 있죠. 이 상인국단지 동인도에서 일부 뭐냐면 돈을 주고 뭐죠? 무역을 하죠. 허락을 받고 무역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부수적인 거고, 주체는 누구였다? 동인도에서 특히 차무역, 이게 이제 주체였다. 근데 이제 19세기 때 자유주의가 이제 확산되면서 이제 뭐야, 독점권이 폐지되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자유경제의 무역 비중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동인도에서조차도 언제 폐지돼요? 세포이 난 이후에 폐지되죠. 그래서 독점권 폐지된 이후에, 세포이 난 이후에 동인도에서 자체가 폐지되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18세기 후반부터 상관무역이 이제, 자, 상관무역 주체는 종전의 평무역과 달라지죠. 일단 중국은 누가 되는 거죠? 공행이 되죠. 영국은 누가 되죠? 자유상인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상관무역은 이제 왜 일어났냐면, 이 당시 중국이 차 수입이 증가되니까 중국이 지불한 은이 부족해. 그러니까 영국이 인도사 아편을 통해서 무역 적자를 만회하는 과정에서 이런 중국과 청나라, 영국과 청나라의 그 무역에 누굴 끼어들게 하는 거야? 인도. 인도의 그런 아편을 청나라에 판다. 그래서 옆에 보면 상관무역 구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영국은 인도의 면직물을 팔고요, 인도는 청나라 뭘 팔아요? 아편을 팔죠. 그리고 청나라는 영국에 뭘 팔죠? 은. 은이 유출되죠? 파는 게 아니라. 자, 거꾸로 이 상관무역의 결과, 아편이 대량 유입되면서 중국의 은이 다시 어디로 갔다? 영국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큰 타격을 받게 되죠. 자, 아편 무역의 결과를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경제적 큰 타격을 받는데, 일단 19세기 초에 중국의 은이 영국 초과 유입되면서 경기 침체 정체 위기가 받게 되고요. 그 당시 중국은 은권위 국가였죠. 그러니까 이제 은권위 국가로서 경제 타격을 받게, 특히 동전의 가치가 하락되고 물가가 상승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이유냐면, 은본이라고 해서 은만 사용하는 건 아니죠. 어디로 사용되죠? 동도 사용, 동전. 일반 사용되는 동전이 주로 많아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은을 기준으로 동전을 교환을 해주잖아요. 그 당시 은 한 냥당 동전이 1,500루였어. 아니, 1,000루였어요. 예전에. 네. 아편무역을 통해서 은값이 어떻게 될까요? 뛰게 되죠. 은의 가치가 올라가죠. 그럼 상대적으로 동전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러면 한 냥당 1,500루로 떨어져. 그리고
주로 이제 그 물건을 살 때는 은을 사지 않고 은을 통해서 은화를 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먼저 동료를 주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뛰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국가재정 좀도 악화되죠. 왜냐면 돈을 뭐냐면 돈으로 환산하고 내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서민들이나 상인들이 파산되기 때문에 돈을 낼 사람들이 별로 없어. 예. 그래서 악순환이 일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에서 국가재정이 파탄됐다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요금은 아픈 중독에 이제 국민건강에 피폐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악함이 이제 널리 학살이 되니까 이제 중국 내에서 두 가지 의견이 이제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공인돈하고 또 하나는 언급돈 이렇게 있는데 공인돈은 뭐냐면 그 악편 자체는 이제 막을 수 없다. 실질 인정하자. 그래서 악편의 그 교육을 합법화가 되고 다만 그 간원, 사인, 사대부, 군인들만 일부 계층들만 악편의 유입을 제한적으로 금지하자 이렇게 주장하죠.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헌의제고요. 예, 악평으로 이익을 얻은 주변 간이나 지주를 대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동의 하객당이 있어요. 이 하객당에 대한 서원을 중심으로 그 여론이 형성됐다. 그래서 그 강동 지역의 이익을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한계점 뭐냐면, 그러면 그 간원이나 사인 군인들만 악평으로 이익을 제한하고, 그럼 다른 계층은 그 포함하자는 거는 다른 계층은 죽든마다 상관없다는 태도 아니야. 그래서 지배계는 우민다. 인명정치의 태도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내법의 종원소를 동시하고 권력 자체의 위신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총재 통제를 통해서 적절한 제한조치가 불가능하고 아편 재배로 인한 공수는 파괴. 그런데 아편을 일단 허물하면 이게 3개를 뭐냐면 줘도 제한을 줘도 실제로 그 간호이나 사대부 군인들은 아편 안 줄까요? 피죠. 네. 그리고 이 아편 재배를 합법화시키면 어떤 문제점이냐? 이제 인재도 수입해 오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양귀를 키울 거 아니야. 그럼 이게 고수익이다 보니까 농산 떼어치고 뭐만 키워요? 양귀만 키우죠. 그래서 이건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근데 이해가 언급론은 뭐냐? 자, 아편 중독자에게 기간을 줘서 치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아편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자. 그래갖고 이제 그 아편 판매자는 처형시키고 아편 중독자는 한두 번 좀 치료 기회를 준 다음에 계속 피면 그 다음에 처형시키자. 그래서 그 주찬자는 뭐냐면 현실 정치 불만을 품고 있는 개혁주의적 지식분자들 특히 공영학파 경색충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걸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 황제였던 도광제는 한번 예전에 자신도 아편을 피고 끊은 적이 있어. 그래서 아편은 노력에 따라서 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 인치사를 그 의견을 듣고 이 사람을 흠차대신 못하는 거예요. 흠차대신은 뭘까요? 황제의 명을 받고 특명을 받고 내놓은 대신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강조해갖고 이제 아편을 몰수해가지고 소강시키죠.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 이제 반발하게 되고 그래서 일어난 전쟁이 무슨 전쟁이다? 아편 전쟁인데 이 아편 전쟁의 과정은 뭐 구체적으로 이제 책을 보시고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어요? 영국이 이겼죠? 영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게 무기적으로 무기가 전쟁이 우세해. 그래서 이제 주로 중국은 목선을 이용하는데 그 다음에 그 영국은 뭐예요? 철선 이용하죠. 철갑선. 그 이미 원래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포도 성능도 좋고 조준력도 좋고 그래서 이제 있는데 특히 중국의 대포는 이게 날아가면 철포가 날아가면 꽂히는 식인데 그 뭐냐면 영국의 대포는 나가면 맞으면 터지는 거야. 이미 이제 성능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이제 영국과 중국은 불평등 조약을 체결했다. 그게 난징 조약이죠. 그래서 난징 조약은 이제 그 우리나라 강화도 조약이나 일본의 종이수호 통상 조약과 함께 제3대 동아시아 국가의 불평등 조약으로 이제 뽑히는데 난징 조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요. 홍콩을 하대하고 홍콩을 떼어주는 거야. 이거는요. 홍콩 하대는 여기 홍콩이라는 것은 어디를 의미하냐면 홍콩이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홍콩성, 그 다음 홍콩 위에 있는 게 무슨 반도죠? 군반도. 그 위에 신계. 근데 홍콩 성만 주는 거야.
빅토리아 돌이라고 있어요. 예. 네. 그 다음에 옥양곡, 강주, 곡주, 함운, 영파, 상해. 이때부터 이제 상해가 어떻게 되죠? 큰 대도시로 바뀌게 되죠. 공인을 폐지하고, 그 다음 배상금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수출품에 대한 직접 관세를 부과하고. 근데 그 앞은 공인됐지만 명식 규명되지 않아요. 이건 제2차 아편전쟁 이후에 이제 공인인데, 자,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조약 같은 경우 보면, 이건 오구통상 장정, 후문조약이라고 하는데, 영사재판권을 인정하고요. 체육대우. 체육대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기가 유리한 쪽에, 일반 쪽에 적용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관세자주권은, 근데 관세자주권을 그 상실하고, 체계적으로 좀 협정관세. 그래서 이게 협정관세를 인정했다. 그 다음에 조계를 인정한다. 조계라는 건 뭐야? 조찰지역은 다른데, 조계라는 것은 그 도시에 이제 자기가 일정한 곳에 거주시, 그래서 그 지역에 정치할권, 행정권, 사법권 등을 다 갖는 거죠. 그래서 그걸 빌리는 대신에, 뭐죠? 돈을 주는, 돈.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죠? 거두지라고 하죠. 조차라는 것은 조계보다 더 큰 겁이에요. 예, 일정 지역을 이제 그 반영구적인 기간 동안 빌리는 거야. 99년, 이렇게. 그래서 대표적인 구름반도나 신계 지역 같은 이런 지역이 대표 조차시죠. 자, 조계지는 돈을 줬다가 그쪽에 그냥, 조계에 빌려준 데서 그냥 우리 그냥 안 빌려, 그 안 빌려주겠다면 많은 데야, 있는 데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통상왕국의 군함을 파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 기독교 성들을 인정하는데, 대표적인 그 이제 그 후에 양경조약 외에도 미국과 프랑스에 망하조약과 항구조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성들을 인정해줬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는 그 당시 프랑스 같은 경우 특히 제국주의 청명 역할을 했죠. 제국주의 청명 역할을. 그래서 이제 망하조약에서는 자유롭게 교회 독립을 규정을 했고, 그 다음에 항포조약에서는 계약장 내에서만 자유로운 그 성교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내지 선거권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시간에 넘어가서 제2차 합병전쟁을 보죠. 제2차 합병전쟁. 자, 제2차 아편전쟁은 몇 년에 일어났죠? 1860년에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 같이 일어났던 그 운동이 뭐예요? 태평천국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와 같이 연관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제2차 아편전쟁 한번 볼게요. 자, 한번 그 한국의 노래 중국사 286페이지 볼게요. 자, 먼저 아편전쟁이 원인이 됐던 거, 제2차 중형전쟁, 아편전쟁이 원인이 됐던 게, 그, 뭐냐면, 영국 공업제품이 잘 팔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시장 확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이 조약 개정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그 286페이지에 있거든요. 그래갖고, 요거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예. 제1차 중형전쟁에서의 승리 이후 영국은 자국의 공업제품 상당량이 중국 시장으로 팔려나갈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남경조약이 맺어진 후 몇 년간을 제외하고는 수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특히 영국 면제품의 경우는 수출이 매우 부진했다. 오히려 아편무역을 제외하고는 중국의 차 생산 수입량이 늘어나 영국의 수입 초과가 이루어졌다. 영국 공업제품의 수출 부진은 기본적으로 중국 농촌에서 생산되는 면포가 값싸고 품질도 좋아서 영국 면포에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중국의 사회 경제적 구조가 여전히 자급자족적인 성격이 강한 것과 광대한 내륙 지역과 북방까지 외국의 자본주의 경제가 침투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늘어난 아편 수입으로 많은 양의 은이 유출되면서 구매력이 떨어진 점도 작용했다.
제1차 중영전쟁 이후 광동을 중심으로 영국인들의 행패에 저항하는 민중의 항쟁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도 영국의 시장 확대 장애가 되었다. 영국은 자국 상품이 팔리지 않는 요인이 중국의 제도적 장애에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영국 상품이 내륙 깊숙이까지 진입하려면 자유로운 내재 여행과 북쪽의 항구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영국은 무역 확대를 위해 중국과의 조약을 개정하고자 했다. 미국, 프랑스와의 맺은 조약에 의하면 사정의 변화가 생기면 12년 후에 조약을 개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영국은 이 규정에 최고 대우를 적용해 남경 조약 체결 후 12년이 되는 1854년에 조약 개정 협상을 요구했다. 1854년 4월 영국, 프랑스, 미국의 공사들이 광주로 가서 조약 개정을 요구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모든 내지와 연내 도시의 개방, 삼성과 군함의 양자강 왕래, 아편무역 합법화, 내지 통관세 폐지, 외국 사절의 국경 상주 등이었으나 청주는 이에 응할 생각이 없었다. 미국 프랑스와 조약이 체결된 후 12년째인 1856년에 미국 공사는 다시 조약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청주는 조약을 개정할 만한 상황의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열강은 무력을 사용해 청주로 하여금 조약 개정에 나서게 할 필요를 절감했고 그러한 무력 사용의 빌미가 된 것이 바로 에르고 사건이었다. 예. 자, 그 다음에 에르고 사건이면은 이제 2차 아편전쟁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이 뒤편인데 그거는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그 뒤에 이제 아편전쟁 이후에 편진주화도 몇 개 되죠. 근데 그 비중과정에서 전쟁이 나서 다시 내재된 게 뭐죠? 북쪽주화죠. 베이징주화. 그래서 베이징주화도 그 영향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자, 290페이지. 거기에 이제 그 북경주역도 그 영향이 있죠?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으로. 북경주역은 천진주역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고, 더불어 다음의 내용을 더 붙였다. 즉, 천진을 개항장으로 추가하고, 중국의 노동자의 인민을 허가하며, 부동반도 남중의 구룡사를 영국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과거에 몰수한 카톨릭교회에 따른 상황하며, 각성의 토지를 임대하거나 구매해 교회를 건립할 수 있게 하고 예산금을 증액한다는 것이었다. 청주가 그대로 꺼려하던 미국 공사의 북경 주재가 확고한 사실로 굳어져 북경의 공사관이 설립되었다. 또 1861년에는 미국과의 외교를 전담할 관청으로 총리 아문이 설치되었다. 개항장이 16개로 늘어나고 내지여행권, 내항행권이 보장되면서 중국은 서양의 상품 시장, 원료 시장으로 변화했다. 외국 상품에 대한 내지 통관세 인하는 총의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예컨대 이후 면제품이 대량으로 들어와 중국산 면포, 면사를 대신하게 되면서 중국 면업에 심각한 타격이 되었다. 또한 외국 선교사가 자유주의 교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토지 조매권을 얻게 되면서 중국 내부 지역에 중국인 신자가 증가했다. 이것은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중국인 사회에 커다란 파란을 일으켰다. 즉, 공동체 내 교인과 비교인 사이의 갈등이 커지면서 양자간의 충돌을 넘어서 반기독교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또 외국 군함이 중국 연해는 물론이고 내륙 하천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중국의 주권에 커다란 위협을 가하게 되었다. 제 1-2차 중영전쟁에서의 패배로 인한 남경지역과 북경지역을 통해 중국은 반식민지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다시 말해 세계 자본주의 체제 내의 종속적 시장으로 편입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탈퇴하려는 반제국주의 운동이 중국 근대사의 주요 과제로 등장했다. 이와 더불어 중화제국의 수도였던 북경을 함락시킨 서양의 위협, 서양 문물에 대한 지배층의 관심 증가, 중국 사회를 개혁하려는 기운의 가속화는 결국 양문정의 기적을 마련했다. 한편 서구 앞에서 맥없이 무너진 청주를 본 민중은 청주에 대한 반란을 삼키게 되었다. 반란파는 청의 지배에 강하게 반발했던 남쪽의 민중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반란군이 세운 태평천국이 10년 동안 청과 대치할 수 있을 정도로 유세를 펼치자 청은 남파크로 육개 몰렸고 개혁을 통한 자강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제2차 아편전쟁 볼게요. 제1차 아편전쟁, 제2차 중용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이제 아편전쟁을 중용전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아편전쟁이라고 부르면 이 문제가 마치 아편 때문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편이지만
이건 뭐예요? 영국의 제국주의 침략이죠. 영국의 제국주의 침략을 국왕은 못 시키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아편전쟁을 그 다섯 말로 제2차 중형전쟁 그다음에 중국학계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그 배경을 보면요. 이게 배경이 되게 복잡해. 일단 그 개발학대에 따른 청의 소극적인 태도 그리고 이제 청나라 이제 전통적인 외교정책에 우려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그 영국은 대등외교 통정학대 이런 것들이 대립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좀 약간의 그 서양 시각의 일각에서 이제 좀 얘기한 거고요. 실제적 이유는 경제적 문제예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 그 개혁을 시킨 다음에 영국은 자기의 면제품이 중국에 확산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렇게 확산되면 팔리지 않거든. 팔리지 않은 이유가 있어. 한 두세, 세네 가지 보시는데, 일단 영국 제품을 그렇게 우수하지 못해요. 중국 영국과 동시에 제품이 지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아까 이제 그 남경조약 이외에 박대 배상금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배상금을 아니 부과했잖아. 그러니까 배상금을 부과하면 그건 누가 내겠어요? 그 국민들, 중국 국민들이 세금을 내죠. 그러니까 국민이 어떻게 될까요? 약화됐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 국민들의 저항운동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급자족인 어떤 중국의 사회경제 구조화, 그 다음에 그 외국의 자본주의가 경제치도 어렵다는 거야. 지금처럼 뭐 고속도로가 있고 철도가 있고 뭐 판매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말 타고 걸어다니고 그 시절에 그 중국에 크게 어마어마하죠. 거기 중국 내륙까지 갈 수 있었어요. 갈 수는 있지만 물건 킹킹되고 가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네. 이런 역학적인 문제 때문에 영국산품 잘 팔리지 않는데 이것을 영국 애들이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다 누구 뒤에서는 중국 애들이 개방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방을 그 양자강 위협까지 더 확대해달라. 양자강 내륙 지역까지, 중국 상륙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선교의 부자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선교 어디만 한정되죠? 개항장 데서만 한정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조약 개정으로 이제 지각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남경조약 이후에 12년 이후에 조약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약에 따른 영국, 뒤에 이제 프랑스, 미국이 조약 개정을 요구를 했는데 그 당시 그 중국 정부가 안 들어줬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때마침 뭐가 터진 거야? 엘리오 사건이 터진 거죠. 그러면서 일어난 것이 그 제2차 아편전쟁입니다. 자, 엘리오 사건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엘루라는 배에 그 1856년 강조에서 처음에 관리가 중국인 소유의 배에 엘루에 올라가서 승무원 12명을 회적 혐의로 연행한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때 이제 그 중국 소유의 배지만 이 예전에 잠깐 영국 배였거든요. 홍콩 선주에 배였다가 이제 중국인 이제 넘어갔는데 그때 이제 그 중국인들이 이제 그 협장들이 그 청나라 관리인데 앞전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유년제기라고 했죠. 영국 배를 들고 달고 다닌 거야. 근데 어머니 이거는 영국 배는 아니에요. 근데 청구 간원이 와갖고 국비를 내줬어. 그러니까 영국의 입장에서 이건 그 영국을 모독하는 거다. 그러면서 전쟁이 된 거야. 네. 근데 하나 핑계죠. 예. 네. 그때 또 프랑스는 그 강서 지방에 프랑스 성도들이 사냥 사건을 들였었고 그걸 또 일어난 거죠. 거기 가지 말라고 하는 걸 둘이 가겠다고 해서 죽은 건데. 자, 하여튼 경단은 이제 영국 연합군이 강서를 점령하고요. 그래서 그 배를 몰고 땡진까지 공격하면서 이제 청나라 정부가 땡진 조약을 맺게 돼요. 근데 땡진 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그 비준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싸워서 무슨 조약이죠? 국경조약을 맺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이제 그 영국 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하고 약탈하고요. 그 다음에 원명원이 그때 소실돼요. 원명원이. 그래서 베이징 조약을 맺게 되는데 천진 조약의 내용이 어디에 들어간 거죠? 국경조약에 있어요. 그러니까 천진 조약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국경조약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천진 조약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볼게요. 일단 외국 공사는 베이징에 주재를 시키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자유를 내립려는가? 양자는 개방. 그러니까 내 한이까지 얻을 수 있죠. 그 외국의 배가 어디까지 군함이 양자를 거슬러갖고 그 중륙 상류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 포교의 자유를 얻다. 자, 이때의 기독교 포교의 자유는 그 계약자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내지.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연결된 것이 뭐냐면 종회권이거든요. 종회권은 카톨릭 교회라는 그 뭐냐면 그 카톨릭 교회에서 토지를 임대하거나 구매할 수 있는 권력. 그래갖고 그 뭐냐면 그 카톨릭에서 내지에 들어가갖고 토지를 임대하거나 구매해서 교회를 건립하는 그런 것들 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걸 조매권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을 계기로 해갖고 내지 곳곳에 그 카톨릭 교회가 성립돼요. 그러면서 그 당시 정통 신사 계층들하고 민중들 반발을 했죠. 일단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카톨릭은 중국의 어떤 정통의 유교 윤리하고 대입된 측면이 많죠. 목욕사이 평등하다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당시 그 지방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 계층이 누구죠? 신사 계층이죠. 근데 이 신사 계층 여러 가지 역할을 누가 대신하는 거야? 교회가 하는 거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범죄자들이 죄를 짓고 어디로 갖고 있는 거죠? 카톨릭으로 갖고 있는 거야. 교회로. 그러면 들어가지 못하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당시 그 반기독교 운동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교환 아니라고 하죠. 교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의화전 운동도 교환 중의 일종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영사재판권 확대하고요. 배상금 지불.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릉관동 하락. 구릉관동이라는 것은 그 홍콩선 북쪽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진개혁이 추가되고, 하공의 이민호가, 하공은 뭐라고 하죠? 쿨리.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그, 대리 핀단촛불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민호 허가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조매권 인정. 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면 카톨릭 교회당을 상황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카톨릭 교회당은 교회당 할 때 조매권이 없다 보니까 그 건물을 빌려서, 토지를 빌리는 게 아니라 빌려서 월세 신청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조약기념 당시에 그 아평무역을 공인해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경조약 때는 명시되지 않지만 그냥 공식화 암묵적으로 인정해주죠. 그걸 공식화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통상장정 선호조약과 그 뒤에 있는 북경조약의 후속조약에서 맺게 되는데 아평무역을 합법화시켰어. 명시화된 거야. 그러니까 남경조약 때는 명시화되지 않았지만 이때는 명시화된 거야. 뭘요? 양양부모. 왜 양양부모가 대표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지금도 병원에는, 몰핀이나, 아편성, 그 약을 팔잖아요. 진통제나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관세를 낮추고, 해당의 재물을 외국인의 수주를 받고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통상적인 선호조약의 주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러시아하고도 이제 또 맺었죠. 러시아하고 이제 그 뭐냐면 아까 이제 제2차 아편조약을 인용하니까 그 알선 대가로 맺어진 게 북경조약이에요. 네. 그리고 북경조약의 결과 그 연해주일대가 누구 땅으로 넘어온 거야? 러시아 땅. 그 전에 아이언조약을 맺는데 아이언조약은 이제 뭐냐면 북경조약 위에 그 그러니까 연해주 북쪽 땅이 있거든요. 이 북쪽 땅을 아이언조약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알선 대가로 북경조약 때는 뭐죠? 연해주 전체를 먼저 러시아 땅으로 떠지 떼준 거죠. 그래서 그때 러시아는 이제 하바롭스크나 블라디보스크 같은 이제 뭐냐면 신민 도시들 이렇게 이제 만들기 시작하죠. 예, 그때 도시를 만들 때 누굴 많이 동원했죠? 조선인 노동자들. 그래서 이제 조선인들이 거기 블라디보스크에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이때부터 이제 영국과 그 중국하고 러시아는 철저히 원수가 된 것 같아요. 이 영토 문제로. 예, 그래서 그때 청나라 말기 때 많은 영토들이 어디 넘어갔어요? 러시아로 넘어갔죠. 지금 소련 그 땅으로. 예.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그 영구연합군이 그 틴지를 공격하고 에이징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원명원이 소실됐죠. 그리고 약탈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서태후가 공신왕과 손을 잡고 정변을 일으켜. 그래서 이제 신유정부가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국과 상대할 수 있는 간사가 필요하다. 그래갖고 공신왕을 이제 주도국에서 총리왕을 주도국을 해갖고 이제 총리 갖고 풍산 상호화문이 성립되죠. 이걸 주로도 뭐라고 하죠? 총리왕은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태평천국 운동을 이제 볼게요. 자, 태평천국 운동은 이제 예전에 시험되었던 것이 뭐냐면 그 토지제도, 천주정부제도 정도는 중심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시험이 별로 나오진 않아요. 그때 나올 가능성 되게 많아. 왜냐면 이제 수능에서 되게 강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태평천국 운동과 이제 관련된 내용을 그 한정이에서 투약을 좀 읽고 넘어갈게요. 자, 269페이지. 자, 거기 앞에 보면 태평천국 운동의 배경과 성격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배경과 성격 부분인데, 요거를 이제 그 어디까지 있냐면요, 뒤에서 처음부터 해갖고 저 자정심 평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예, 그 처음부터 해갖고 300페이지 첫 번째 단락까지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1차 중형 군대에서는 에서 패배해 부족적인 조약을 맺은 것은 청주의 범위를 크게 추락시켰다. 청주의 범위 추락은 사회 불안과 맞물려 상권 사회에서 반란의 기운을 양성했다. 사회 불안의 권륜 중기 이후 중앙과 지방 행정의 후퇴, 국민부의 진압 과정에서 드러난 정규군의 후퇴와 무능, 국민 생활 수준의 하락, 지주의 소지 직결에 따른 소장군과 자장군의 논란이 비롯된다. 태평천국의 분기가 시작된 광주성과 광동성은 특히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치안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었다. 광서의 산악지역에는 한인에게 대척당한 소수민족과 광산 노동자 등의 독자적인 무력 집단도 있었다. 광주와 공서의 해적들은 천지회 같은 비밀열사와 연결되어 있었다. 여기에 남경조약국 개항대한 상해가 대외무역의 중심지가 되자 이전에 유일한 대외무역항이었던 광주는 상대적으로 불황에 빠졌다. 덕분에 광주에는 상병수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게다가 전쟁으로 해산된 군사들도 상권사회에 방치되었다. 광서성의 치안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한 것은 객가와 군지인의 싸움이었다. 장기간에 걸쳐 관동성에 흘러 들어온 객가는 독특한 방어과 관습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소장농이었고 숙부이 한광노동 등에 봉사했다. 객가는 오래전부터 광서성에 입주해와 살고 있던 군지인의 형통공동체에서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군지인 사이에는 집단적인 분쟁이 자주 일어났다. 객가는 군지인의 형통공동체의 이념적 토대의 인류의 정의에 도전하는 이단 사상이 개성 제외의 고리에 의해 독립적인 운동 세력으로 발전했다. 여기에서 태평천국이 잉태된 것이다. 태평천국 운동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태평천국은 농민의 불평한 자산 소유와 대중사회 부양이라는 전통적인 반란 이념을 수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주를 대신해 한인의 왕조를 세우겠다는 단순한 반란도 아니었다. 대신 유교윤리적 토대로 하는 전통적 질서 그 자체의 재앙의 이단적 공부인 대상체외의 고리를 내세웠다. 당시 중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던 것은 특히 전 군대적인 지주 소작제에 의한 토지 소유 집주 현상에서 비롯되는 문제에 대해 태평천국은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 홍익안의 자정심 편에서 자주 보이듯이 자주적인 근대화의 특성도 있었다. 그러나 운동 주도자들을 누르고 있던 주국 전통의 무게가 지나치게 무거웠기 때문에 부르주아적 민주주의 운동의 상황을 열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네. 그 다음에 태평천국은 가정이 있는데 가정은 이제 각자 보시고 뒤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302페이지에 보면 천도정부제도가 있어요.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될 텐데, 302페이지,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 있죠? 네 번째 단락에서, 그, 303페이지, 두 번째 단락까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남경을 점령을 기반으로, 남경을 점령해 권력 기반이 마련되자 태평천국은 통치체제 구축을 본격화했다. 1853년 가을에 강행된 천조정무제도는 태평천국의 체제 이념과 정책의 지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에 의하면 태평천국은 정제적 왕조 권력화의 신분 계급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생활 전체를 국가가 통제하고자 했다. 국가 통제의 주요 매개체는 지방정부의 현관이었다. 태평천국은 양상이 희야의 25가를 1량으로 조직해 말단 자치 행정 조직으로 삼고 군수 희야의 13,156가를 1군으로 최고 자치 행정 조직으로 삼고자 했다. 양상과 군수는 중요한 현관으로서 양상만은 미국 생산과 관내 부업의 인여군을 25가마다 설치된 국보에 진수하고 군수에 보고하며 군수는 토지 분배, 수익과 지출을 총괄했다. 모든 생산물은 국가가 관리하고 분배하며 잉여 생산물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했다. 토지도 성인 남녀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도록 했다. 그런데 천조정부제도에는 분배를 위한 토지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의 문제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를테면 사적 토지 소유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토지를 재분배하기 위한 환수 규정도 없어 사유를 인정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실제 태평천국에서 엄격한 신분 대치 지수에 따라 생산물의 향유권이 차별화되어 있었던 점을 생각해 볼 때 이 문서가 간행은 되었으나 유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태평천국이 지주제 자체의 제도적 폐쇄를 추구한 것도 아니었다. 이는 조선 앞으로 어렵게 하는 소작인의 소작용 거부투쟁을 불법으로 규제하는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듯 불완전한 측면이 있긴 했으나 태평천국의 지도층이 사유권을 강력하게 통제해 균등한 경제체제를 지향한다는 점을 확실히 명확히 한 것은 주목해야 할 점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시의 빈민, 농민 등 피지배층의 원망을 반영한 것으로 태평천국에 대한 농민의 기대에 대한 호응이라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예,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태평천국의 몰락의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 중에 있는데 요거 이제 뭐 내분도 있고 그 다음에 상승군의 신자층의 반격도 있고 열간의 간섭 내용도 있는데 요게 좀 눈여볼 게 이제 그 두 번째 신자층의 반격하고 세 번째 서구 열간의 간섭 부분 그것들만 읽어볼게요. 그 305페이지 마지막 단락에서요. 그 다음에 그 306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단락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는 신사층의 반격이다. 태평천국이 몰락하게 된 중요 원인의 하나로는 전통체제의 옹호자인 신사층을 수용하지 못하다는 걸 볼 수 있다. 태평천국의 혁명인과 대상제교의 근본은 중국의 전통적 영도를 지키려는 지주, 신사층을 태평천국의 반대파로 결집시켰다. 결국 태평천국은 총조의 고위 관리인 증국권이 자신의 고향인 호남성에서 조직한 상군과 증국권 휘하 왕래였던 이홍장이 아인에서 조직한 희빈 같은 비정규적인 지방군에게 괴멸당했다. 셋째는 서구 열방의 간섭이다. 열방은 처음에 태평천국을 청조에 대응하는 또 하나의 실질적 정권으로 인정했다. 때문에 그들은 무장단속을 미룬 채 상황을 관망하면서 청조와 태평군 양쪽의 무기를 받았다. 그러나 제2차 중영전쟁이 끝나고 북경제약을 통해 청조로부터 원하던 모든 조약상의 특권을 얻어낸 뒤로 태도가 달라졌다. 그리하여 세태후와 공신하는 쿠데타로 청조의 실권을 장악하고 협조적인 정책을 취하게 되는 1861년 말부터는 청조를 적극 지원했다. 이 같은 태도 변화는 배상제도의 기독교 교리 외국에 대한 혐오가 태평천국의 아인무역 엄근 정책, 태평천국 지도자들의 통치 역량에 대한 회의 등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예, 그래서 그 밑에는 상승군 같은 거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보면 48페이지에 보면 이때 이제 태평천국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상군이 해군이 되면서 이제 등장한 그 관리들 있죠. 한인 관리들. 한인 관료들이 무슨 운동을 일으켰죠? 양무운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들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308페이지 첫 번째 단락하고 두 번째 단락을 태평천국을 지나가는데 태평천국을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운 비정규 지방이용군을 유지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청조는 상군 등에게 과거 국제자별 관료 직함 등의 증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저 전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신사의 자격을 부여했다. 이리하는 태평천국의 진압 이후 신사층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다. 관직수는 제한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데 반해 관용 후보자인 신사층은 늘어나게 된 것이다. 신사층은 향촌사회에서 여러가지 특권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사층의 지나친 팽창은 향촌사회에서 신사가 아닌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무겁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한인 관련 세력의 증대와 지방 중심적 경향의 확대였다. 태평천국을 진압한 상군, 해군 등 지방군은 증급과 이홍장 같은 한인 고위관료가 조직한 것이었다. 상군 등의 지방군은 1853년에 도입돼 국내 상업건세라고 할 수 있는 이금을 독자적으로 징수했었다. 재정상의 자치가 이루어진 셈이었다. 또 지방의 행정, 군사권도 이들 한인 고관이 장악했고 지방군은 청정가 아닌 지방군 지도자에 대해 사적인 충성을 바쳤다. 이들 지방군이 1920년대에 중국 각지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군궐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 청정은 이들 지방군에 대한 통제력을 갖지 못했고 이와 같은 지방군권적인 경향은 청정을 멸망하게 한 만든 신의 운명기까지 계속 확대되어 왔다. 양문동도 이와 같은 분권적 상황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추진되었다.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일본 것처럼 태평천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지방 관료들의 세력이 커졌다는 거죠. 그 중에 배경이 뭐냐면 태평천국 운동을 이제 조직할 때 해군이나 상군 유지 비용으로 그 지방이 뭘 얻게 돼요? 이금. 그래서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던 게 그거죠. 이금은 전근대 시대 때 얻었던 통행세안 중에. 그래갖고 보통 이제 지금은 물건의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물건 자체에. 근데 예전에는 물건이 통과하는 기대에다가 건문서를 만들어 놓고 그 통행세를 징수했어. 이게 이금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금을 받던 경제적 기반을 받다고 해서 지방의 행정이나 군사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양국과 관료들이 지방의 어떤 이제 권한을 장악하면서 일종의 중앙집권적 시스템이 붕괴되고 뭐죠? 지방분권적 시스템이 형성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양문동이 또 추진되고 신해양문도 쉽게 한번 이제 무한에서 추가되니까 각지에서 막 독립을 하잖아요. 그것도 이미 그때 청정 말기 때는 지방분권적인 어떤 시스템이 정책되기 때문인데 그 시발점이 이뤘던 것이 뭐냐면 태평천국 이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 한중이에 관련된 내용도 읽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태평천국 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한 건 이제 좀 쉬었다가 할게요.